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인사하시죠. 눈 웃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325페이지 2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성유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년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과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두 가지 내용인데, 인연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2장을 보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은, 대통지승 부처님이라는 것은 법어에 보면은 이큰 지혜를 통달하신 분, 이렇게 법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이라는 것도 역시 법신불은 수명이 없는데, 화신불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540만 억 나유타 겁이었느니라. 나유타라는 말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약한 1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수의 단위인데, 이 얘기는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고, 또 인도에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도 사람들의 개념에 맞게 설명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본디 도량에, 본자 도량이라고 왼쪽에 보시면은 본자 도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량이란 말을 절에서는 많이 쓰죠. 도량이란 말은 수행하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을 연 장소, 깨달음의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음 기도 도량, 또뭐 지장 기도 도량, 약사 기도 도량, 이렇게 도량을만 얘기했는데, 수행하는 장소. 이 본이란 말은 처음, 또 내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음 기도 도량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수행을 하고 또 보살도를 행하는 그러한 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장보살님 도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장보살님의 행운을 배워서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벗어난 걸 보고 나는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예, 보살도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량에 안지사 마군중을 항복받고, 이 마군이란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파마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군이를 깨뜨렸다. 이 마군이란 말은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마음의 번뇌를 마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마구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마민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구니를 마사라고 얘기하는데, 마음 속의 번뇌를 실제적으로 보는, 그게 바로 이제 마구니를 파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구니를 항복받고 성자가 되셨는데, 바로 석종께서도 붓다가야에서 금강좌에 위해서 이 최후의 선정에 들어 계실 때,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무리를 짓고 습격에 오기도 하고, 또 여염한 미녀가 나타나 유혹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들의 협박과 유혹을 남김없이 격퇴하고, 또 상쾌한 아침이 온 순간 석종께서는 깨달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군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층 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미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콤플렉스라고 얘기한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은 항마촉진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손이 땅을 향해서 있는 그 항마촉진. 그래서 이 마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심층 의식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 그다음에 보시면은 마군중을 항복받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 하셨으나, 무상정등정각이죠.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리하여 일소곱에서 십소곱이 되도록. 이 소곱이란 말은 1만 년을 뜻한다고 그랬죠. 가부좌를 맺고, 결가부좌. 이 결가부좌란 말은 이제 한쪽 다리를 넓적다리에 올리고 또그 반대편 다리를 올리는, 그게 결가부좌죠. 결가부좌를 하시고 십소곱 동안 앉아 계셨는데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 부처님의 법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번본에서 보면 덕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덕질이란 말은 부따가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덕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 강희 황제 때 중국의 강희 황제 자전이라는 자전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덕이라는 것은 시야다. 베푸는 것이 덕이다. 결국은 보시를 하고 베푸는 것이 덕지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행이란 말을 하는데, 그 베푸는 마음, 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도 베풀고, 몸으로도 베풀고, 또 재물로도 베풀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무제칠시라고 얘기하듯이 그러한 베푸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야지만이 덕질이 나타나는데, 이 번뇌는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집착을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버려야 된다. 결국은 이 보시라는 것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번뇌를 없앨 수가 없고, 또 결국은 마구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버리는 수행이다.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실천 덕목 중에서, 여섯 가지 실천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보시.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시법왕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든 수행의 첫 번째가 되는 수행이 보시 수행입니다. 또 무제칠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잘 해준다든지, 찬탄하고 존경한 말이라든지, 또그 사람을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 번뇌 속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구니요. 마구니 속에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빠진다. 결국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버리는 수행이 최고요. 그것도 버리는데 이제 기쁘게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량심에서 보면은 자비희사. 자비를 가져도 희사가 되는 것이고, 희사를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비를 단번에 갖기 어렵기 때문에 희사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비가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마군 중 애옥의 군사를 항복받고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런데 십소곱이 되도록 아직 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도리천의 천신이, 이 도리천이라는 것은 33천에 해당하는 것이죠. 33천.
부처님께서 그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살핀 가운데 마야부인 그 자궁을 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마야부인 태중 안으로 부처님께서 그쪽을 태겼던 것은 어머님이 태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자궁을 태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지금 생활이 부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 말이죠. 왜냐? 부모님의 어떤 그 행위로 해서 얻어지는 본인의 몸이지만은 그 자리는 본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부모가 태겠다면은 너희 같은 애들을 태그겠냐. 그 얘기가 자식이 부모를 태그는 것이지 내가 태그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모 탓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고 또 어떤 사극에서도 보면은 그게 뭐 왕의 이 아들이었는데 어디 뭐 얘가 바꿔져 가지고 고생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왕이 되는 본인의 어떤 타고나 있는 그 업은 갖고 본인이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님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 업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상 탓하지 말고 또 부모 탓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생기고 싶어서 생겼지 어머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태중만 빌려줬을 뿐이다 얘기죠. 태중만 빌려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집을 빌려서 오랫동안 8달 동안 썼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큰 벼슬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잘못 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효행제일 목련존자를 보더라도 얼마나 효행이 지극합니까?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효행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어떤 기분이 안 좋다든지 또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멀지하고 지내는 것도 그것도 큰 사랑하는데 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또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계시면서 어느 자궁을 택해서 내가 태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자식이 없는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수행을 보여주시고 또 완전히 버리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출가란 말이 나오는데 16명의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아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16번째 왕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은 유럽의 학자들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위대한 방기다. 이 방기란 말은 놓을 방 버릴 기자예요. 완전히 버리는 것이 출가라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수행은 버리는 수행이라니까요. 갖는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버리면 버릴수록 편안해지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을 버리기도 나중에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이 번뇌를 깨기가 어렵고 또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비우면 내 마음과 몸을 비우면 그게 바로 공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아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도리천의 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의 위에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니, 이 사자자란 말은 맹수의 우두머리 사자를 비유를 해서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라고 합니다. 그 높이가 일유순이며, 유순이란 말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 사전에는 30리, 40리 이렇게 나오지만 인도에서는 소를 몰고 가는 거리, 하루 정도의 거리를 일유순이라고 그러는데 약 한 100리 정도 요자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게 하였느니라. 천신들이 도움을 받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자리를 옮겼다는 소리겠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행의 무리를 떠나가지고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불도를 이루십니다. 고행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거기를 떠나는 거죠. 또 미륵불은 출가를 해가지고 당일날 성불을 하는 거죠. 어쨌든 출가를 했다는 건 자리를 옮겼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통지승 열의 부처님은 10겁 동안 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보리수 나무로 사자재에 앉으셔서 불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또 수행이 또 잘 안 이루어지면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선을 30년, 40년 동안 해도 제대로 얻어진 것이 없는데 뭐 주력 수행을 했더니 금세 얻어지더라.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니 모든 범천왕들이 온갖 한옥꽃들을 꽃비로 내리니 사면으로 백유순에 이르렀고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꽃을 비워도 내려. 그러니까 시든 꽃을 날려버리고 이 향기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꽃이 또 피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이 불면 또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시들기도 하고 꽃이 피고. 이걸 보면서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꽃을 보니까 무슨 꽃하고 좀 유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가요? 이 보니까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는데,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는 것인데 그 꽃이 100일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이렇게 계속 피는 꽃이 있으면 또 지는 꽃이 있고 또 지는 꽃이 있으면 피는 꽃이 있어 100일 동안 피었다 졌다 하는 꽃이 백일홍이랍니다. 아무튼 도리천왕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소겁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비를 내렸느니라. 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꽃, 약속, 행동, 어떤 행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꽃입니다. 사천왕의 여러 천신들은, 이 사천왕, 사천왕은 많이 나오죠.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북쪽에 담운천왕, 이렇게 사천왕이 나오는데, 사천왕이 8부를 거느리기 때문에 32부가 되고, 거기에 제일 어른이 바로 이제 제석천왕, 도리천왕이죠. 33천왕이니까. 도리천왕이 계신 데가 이 수승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말한 대웅전처럼 수승전에 도리천왕이 계신다고 합니다. 구사론에 보면은, 구사론 제11권에 보면은 분별 세품에 의하면 수미산의 정상은 평탄하고, 수미산의 정상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일변이 8만 유순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성견성이라는 성곽이 있고 그 둘레는 1만 유순이 되고 그 성 안에 수승전이라는 궁전이 있고 그 주위에는 1천 유순, 250 유순이다. 이 수승전이 제석천의 주처이며 그 밖에 곤석 32천은 성견선의 성곽 안에 각각 살고 있다. 이렇게 구사론에 바로 분별세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천왕들은 사실 불교적인 그런 그 이 신들보다도 브라만교에서 온 그러한 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 여러 천신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복을 울리고 다른 천신들도 하른 기약 여러 가지 악기죠. 연주하니 십소곱을 다하고 부처님께 열반하실 때까지 그와 같이 연주하였느니라. 그만큼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공양 수행이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고 얘기했듯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도 역시 나를 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상대를 존중도 못할 뿐더러 찬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화자찬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수행이죠. 그래야지만 찬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아공이라는 거예요. 여러 비구들아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십소곱이 지나서야 모든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 부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지적이었느니라. 지적은 지혜의 광맥을 가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지혜의 광맥을 가짐. 지적이라는 것은 제바달라품에 보면은 보살로 등장을 합니다. 보살로. 제바달라품에 보면은 지적보살로 등장을 하는데 이 16명이 사제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들고 계실 때 이 16명의 왕자들이 법화경을 설합니다.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이제 성불을 하잖아요. 성불을.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것은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미리 얘기하면은 동쪽은 아축불, 수미정불, 남쪽은 허공주불, 상멸불, 서쪽은 아미타불, 도일체 세간고뇌, 북방은 운자재, 또 운자재왕 부처님, 또 16번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16명이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부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법화경은 부처를 만드는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공부는 역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을 하면은 저절로 독송이 되고 또 그 독송이 되면은 기억에 남아가지고 몸속 체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불한다는 거지. 성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여기 계신 분들 편안한가요? 편안해? 아주 편안해. 지금은 편안해. 1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별로 안 편안합니다. 성불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아무튼 뭘 버리면 편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짐입니다. 이 몸뚱아리도 짐이에요. 짐인가요? 아닌가요?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결국 행복이라는 건 편안함이잖아요. 편안함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성별, 학력, 권력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것. 편안함은 어떻게 얻어지냐?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편안함이 얻어진다는 거지. 오직 가르침으로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도 일시적이에요. 우리 음식을 먹더라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 달콤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달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음식도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어지면 더욱더 편안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락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 수행은 역시 버려야 된다는 거지. 버려야 돼. 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 덕행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희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손모양을 하는 탄지, 탄지야 수이다. 탄지라는 것은 기쁨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의 공덕품에 보면은 전전오십이라고 해서 기쁨을 자꾸 전해라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절망이라는 것은 번뇌이기 때문에, 마군이기 때문에 부수고 버리고, 그게 택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 안 된다는 거지. 그쪽으로 정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 공덕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감을 하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서방정토 극락세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법화경은 믿음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또 그 세계를 알아야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주력수행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극락에 가는 방법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성불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제일 위에가 비무상, 비유상. 그 말은 뭐냐? 조금 남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조금 남아있다.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지적이었느니라, 모든 아들들은 각각 각가지의 징기하고 기이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그것들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려하니 어머니들은 눈물로 아들들을 떠나보냈느니라. 징기한 장난감을 버렸다는 거예요. 징기한 장난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징기한 장난감은 오용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재물, 명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게 놀이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렸다. 출가라는 것은 결국 방기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출가라는 거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출가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해야 자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망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요즘 세간의 이슈거리가 어느 모 나라에 6조 원을 갖고 있는 이 상속자가 버리고 출가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지만이 편안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있는 것은 있는 걸 유라고 그러는데, 유는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많이 가지는 것은 번뇌지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하셔야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인 자신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니까. 참선도 본인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어떤 주력 수행, 이 금강경, 법화경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진견 보배를 놀이기를 다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눈물로 아들들을 보냈다. 들이라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쓴 모양이지. 왕들은 옛날에는 보면은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16명이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는 이 왕비들이 애들이 없는 왕비도 있을 것이고, 있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면 눈물을 흘렸다. 사실은 스님네들이 스님 된다고 집에서 출가하면은 그래 가서 열심히 수행해 이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없어. 정말로 잘 생각했다. 집안에 참말로 가문의 영광이다. 너 한 사람 출가하면은 구대가 승천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없다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출가라는 것은 큰 공덕이죠. 사실은.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라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는 보니까 출가를 하면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머리를 다 뽑아버려요. 다. 우리처럼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다시 길어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머리를 뽑아버리니까 영원히 머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출가한 줄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짓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런데 참 그 잔인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깎으면 뭐 머리 몇 달만 길면 다시 다른 옷 갈아입으면은 모르잖아요. 요즘에 또 머리 깎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님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니까 머리를 싹 뽑아보라. 그리고 생중계를 해보라. 그러니까 공포를 해버리는 거지. 그들의 할아버지인 이 전륜성왕은 이 전륜성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적인 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왕이죠. 대왕. 세종대왕이라든지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이런 분. 이 구사론 제12권에 보면은 전륜성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륜왕은 금륜, 을륜, 동륜, 철륜 이런 네 종류가 있답니다. 네 가지의 구별이 있고 저마다 통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철륜보다는 동륜이 더 훌륭하고 동륜보다는 을륜 대왕이 더 훌륭하고 을륜보다는 금륜 대왕이 훌륭하다. 거기서도 제일 훌륭한 이 대왕이 전륜성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승 열애부처님의 아버지죠. 결국 할아버지니까. 16왕자의 할아버지니까. 대신들과 백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러 수행하는 곳이죠. 모두 대통, 지승,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려고 머리를 조아려 발에 절하고 두면 예족이죠. 왼쪽에 보시면. 두면 예족. 주위를 공손히 돌고 욕을 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요삼잡이죠.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았다.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았다. 우리 탑돌이 할 때도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지 않습니까?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손 쪽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를 탑에다 대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정방이. 모든 우리 절에서 잔을 올릴 때도 오른쪽, 향도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예. 유교에서는 뭐 왼쪽도 돌리고 오른쪽도 돌리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예, 우요입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머리털도 오른쪽으로 굽혔다 그러잖아요. 또 주무실 때도 오른쪽으로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오른손을 짚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진리, 왼쪽은 바로 지혜 이런 뜻도 있고 두 가지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머리를 주아리에 발에 절하고 부처님 주위를 공손히 돌고 나서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보며 개송으로 사례였다. 개송. 개송을 사례였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대신, 일백 대신들이 개송을 사례했다. 큰 위덕 갖추신 세종께서 중생 제도하시려고 무량억세 지나 비로소 성불하시니 모든 서원 다 구족하시니 위없는 길상이나이다. 모든 서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옹서원을 구족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족하시니 사옹서원을 구족하시고 위없는 길상이 나이다. 이 길이란 말은 경사스럽다는 뜻이고 가장 길어는 것을 길무상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한자를 보면 두째 줄에 길무상. 길상 중에서도 최고다. 고종하시니 세종께서는 희유하시어 한번 앉으사 십소곱이 지나도록 몸과 손발이 안정되어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고요하여 산란하지 아니하시고 기심상 단박하며 예? 단박. 단박이란 말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산란하지 않으시고 산란이란 말은 헤매는 것이죠. 헤매는 마음이 흩어진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고요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고 마침내 궁극의 그 말이죠. 마침내 정멸하여 무릎법에 머무시거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산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법을 머무셨다. 여기서 무릎법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면 무릎법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안주 무릎법이시니라. 무릎법이라는 것은 셈이 없는 법인데 번뇌에서 벗어났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더러움이 없는 법. 세 번째는 생멸을 벗어난 절대적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 시간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래도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 세존께서 왼쪽은 이제 금자 이렇게 나와있죠. 금자. 자는 어조사고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세존께서 편안하게 성불하심을 배우니 저희들 좋은 이익 얻어 크게 기뻐하나이다.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이익이냐. 기뻐하는 것이 이익이냐 슬퍼하는 것이 이익이냐 버리는 것이 이익이냐 갖는 것이 이익이냐. 사실은 가질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더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갖는 것입니다. 그게 집착인데 중생들은 항상 고뇌하고 소경처럼 어두워도 인도해 줄 스승 없으니 고통 끊을 길을 모르고 해탈 구할 길도 몰라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중생들은 이 소경처럼 어두워도 인도해 줄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눈밝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끊을 길을 모르고 해탈 구할 길도 몰라요. 해탈이란 말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개조를 해야 한다고 해요. 마음을 바꿔라. 두 번째는 근본 미혹에서 벗어나라. 근본 미혹. 근본 번뇌죠. 탐진치, 의만, 또 악경까지, 의만. 여섯 가지로 얘기하면 근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해탈길을 모른다는 얘기죠. 고통을 끊을 걸 모른다. 이 고통이 결국 번뇌잖아요.
번뇌는 집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착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보시를 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지. 공양, 공경, 존중, 찬탄도 전부 나를 위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수행이지. 버리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다. 긴 세월에, 오랜 세월이죠. 긴 세월에 악취만 늘어나고, 악취란 말은 삼악취 얘기하면은 축생악이 지옥이요. 사악취 하면은 아수라까지 들어갑니다. 육도에서. 그러니까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여기가 사악취에 해당하고, 지옥 축생 악인은 사막치에 해당한다. 이 악취만 늘어나고 천신의 무리는 주름만 가니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부처님 이름도 영 듣지 못하느냐이다. 그 왼쪽에 보면은 맹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맹명. 눈멀맹, 어두울명. 눈이 멀고 어두웠다는 거지. 우리 중생이 가는 길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중생이 있어요. 사악취에서 사악취로 가는 중생들이 있어. 근데 어둠에서 광명으로 가는 중생이 있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에서 인간 천상의 길로 가는. 그런데 또 광명에서,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중생이 있어요. 또 광명에서 광명으로 가는 네 가지의 중생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취만 늘어난다는 거지. 천상 세계는 줄어들고. 이제 부처님 위없는 편안한 무루도 얻으시어 저희와 천신과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 얻게 되니 모두 머리 숙여 위없는 부처님께 목숨 바쳐 귀하나이다. 목숨 바쳐 귀하나이다가 왼쪽에 보시면 귀명이란 말이 나오죠. 귀명. 귀명. 귀, 목숨을 바쳐서 귀의를 합니다. 목숨 바쳐서 귀의합니다. 나무 일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무란 말은 귀의잖아요. 마음, 몸과 마음을 온통 버리는 것을 귀명이라고 합니다. 귀명. 결국 몸과 마음을 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버려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체득이 되는 거라고. 범어로는 남아죠, 남아. 나무, 남아. 그때 16 왕자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종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하며 모두 이렇게 살이었다. 세종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편안하오니 모든 천신과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이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 개송으로 이렇게 살이었다. 이걸 권청이라고 합니다. 권청. 청을 권하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그게 바로 권청이에요. 그래서 좀 세세하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길을 끊을 길을 모르고 해탈 구할 길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덕을 갖춰야 된다. 덕을, 덕행을 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바로 보시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전부 보시는 거예요. 물질도 보시하고 정신적으로도 보시하고 그게 바로 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16왕자가 징계한 보배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성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버리는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해탈을 구하는 길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범천왕이 네 분이 나옵니다. 구일체 범천, 그다음에 대비, 묘법, 그다음에 시기 범천이 나오는데 범천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왕자가 성부라는 내용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도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으로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동양간을 저기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 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제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아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하다가 다섯 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아유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아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